you for your cooperation and enjoy your journey. 베니스에서 피렌체를 향하는 기차 안. 베니스에 있는 내내 날씨가 흐렸는데 피렌체에 가까워질수록 하늘이 맑아졌어요. 그리고 피렌체의 감성이 묻어나는 예쁜 숙소 도착. 숙소에서 도모까지 도모로 한 15분. 도모에서 다리까지 10분, 다리에서 언덕까지는 한 25분. 뭐네? 네, 다이렉트로 들어가면 한 45분, 50분 걸려요. 근데 버스를 타시면은 버스 타도 이렇게. 버스도 40분, 도모도 45분이라서 피렌체는 교통비가 안 든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제 맑디 맑은 피렌체 여행 시작. 일단 점심을 먹기 위해 중앙시장 푸드코트에 왔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샐러드나 햄버거, 샌드위치도 있고 이탈리아 느낌 뿜뿜하는 치즈, 하몽, 아란치니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피렌체에서 꼭 먹어야 한다는 티본 스테이크까지. 엄청 크죠? 그 중에서 저희의 선택은 이탈리아의 상징인 피자입니다. 바로바로 화덕에 구워서 저렇게 토핑을 해주는데 진짜 신선하고 너무너무 맛있어 보였답니다. 사람도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살짝 안 어울리지만 연어초밥까지. 비주얼이 장난 아니죠? 특히 피자가 너무너무 기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맥주도 주문했습니다. 맥주로 시원하게 마무리. 잠시 잊고 있었지만 연어초밥도 무난무난한 맛이라 맛있게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고 바로 앞에 있는 가죽시장을 구경했어요. 이 근처에 가니까 가죽 냄새가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피렌체가 원래 가죽으로 정말 유명한 곳인데 가죽으로 만든 가방, 벨트, 지갑 등등 다양한 제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답니다. 저는 원래 가방을 사려고 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혼란스러워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사지 못했어요. 아쉽당. 가죽시장 구경을 마치고 카페로 가는 길. 피렌체는 굉장히 작은 도시라 곳곳에서 아름다운 두오모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본 성당들 중에서도 손꼽히게 외관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민박집 사장님이 알려주신 카페. 딱 봐도 달고 맛있는 애플타르트와 시원하고 고소한 플래트 화이트를 주문했습니다. 얼음소리가 너무 좋죠? 이 카페는 맛있는 커피와 디저트도 있지만 좋은 날씨와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엄청난 곳이랍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피렌체를 떠올리면 이 장면이 보이곤 해요. 지금 피렌체에서 야경이 제일 예쁘다는 미켈란젤로 언덕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행하면서 정말 많은 언덕을 올라가는 것 같아요. 도시별로 유명한 그 전망 포인트들을 가려다 보니까 다 높은 데 있어가지고 힘들어. 저처럼 피렌체의 노을을 보기 위해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 진짜 예쁘다. 지금부터 피렌체의 아름다운 노을을 한번 감상해 볼게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붉어지는 피렌체의 모습. 조금 더 어두워지고 불빛이 하나둘 켜지면 또 다른 피렌체를 만날 수 있답니다. 반짝거리는 강과 다리, 그리고 보랏빛 하늘의 조화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한참이고 그 자리를 지키며 아름다운 피렌체를 감상했답니다. 다음에는 꼭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오고 싶을 정도로 아름답고 낭만적인 순간이었어요.
밤이 되니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한 피렌체. 길거리에선 낭만적인 연주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숙소에서 파는 피스타치오 크림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별건 아닌데 하나하나 그냥 다 맛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날엔 비너스의 탄생으로 유명한 우피치 미술관에 왔습니다. 미술은 잘 몰라서 투어를 신청했는데 설명이 생각보다 재밌어서 즐겁게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우피치 미술관에서는 메디치 가문이 수집한 수많은 그림들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보티첼리의 프리마베라입니다. 뭔가 따뜻하기도 하고 이름과 잘 어울리는 무드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림도 예뻤지만 천장이나 인테리어를 보는 재미도 쏠쏠했어요. 물론 여기서도 두오모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 밤엔 피렌체에서 꼭 먹어야 한다는 티본 스테이크를 먹으러 왔습니다. 유명한 곳들은 웨이팅이 너무 길어서 그냥 아무데나 왔는데 진짜 크기부터 너무 압도적이었어요. 이렇게 테이블에서 직접 커팅을 해주시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엄청 설렜답니다.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진 않았는데 정말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워낙 파는 곳이 많으니까 굳이 저처럼 유명한 곳을 찾아가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탈리아 여행 통틀어서 여기서 먹은 트러플 파스타가 제일 맛있었어요. 그리고 근처 바에서 피렌체의 마지막 날 밤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쉬워. 여행을 하면서 오랜만에 맑은 날씨를 만나고 예쁜 장면들도 잔뜩 만났던 피렌체. 사실 그다 기대하지 않았던 도시였는데 지금은 이탈리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되었어요. 예기치 못했던 즐거움과 감동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럼 어디가 되었든 즐거운 여행 되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